여기는 CS입니다. 어디 보자. 벌써 소문이 쫙 퍼졌군. 다들 이 천재 투자가의 다음 목적이 궁금하겠지? 천재 투자가 워렌 토닉스 버핏. 그 어떤 투자도 실패한 적이 없지. 이것이 내가 여기 온 목적. 아! 눈부셔! 슬슬 시작해볼까? 나 천재 투자가 포닉스 CES 뜬다. 스멜, 돈 냄새. 어떤 기업을 만나게 될까요?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정한 것 같군요. 이 기업! 오호, 보이십니까? 마시멜로우. 근데 전혀 안 어울리는 그림이 있군요. 해양 쓰레기가 엄청난 이슈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은 왠지 환경과 엄청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출발! 마시멜로 부표! 맞게 찾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가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쉽게 말해서 썩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섯 뿌리랑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가지고 생분해가 가능한 소재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많은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도 저희는 첫 번째로 생분해가 가능한 부표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티로폼 부표의 수가 5천만 개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 한 개가 미수가 된다고 했을 때 750만 조각이라는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2025년까지 모든 스티로폼 부표를 폐쇄하고 전면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친환경 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친환경성에 대한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가격도 두세 배 비싸고 내구도는 오히려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100% 생분해 가능한 소재를 이용해서 친환경 부표를 먼저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뒤에 있는 이게 그 부표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의 모형인데요. 실제 이 부표 사이즈를 축소시켜 놓은 버전입니다. 오, 대단한데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까요? 보이시는 것 같이 안쪽에 있는 이 약간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버섯 뿌리왕 커피 찌꺼기를 섞어서 만든 소재고요. 이 바깥은 친환경 엘라스토머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냥 코팅제인데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팅을 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물에 뜰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정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 이것도 친환경 코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용을 하고 나서 알갱이로 분해해가지고 또다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희가 친환경 코팅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대표님께서 환경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렇게 환경을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예전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은 많았는데 이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발표하는 뉴스나 컨퍼런스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방안들은 되게 없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이 버섯 뿌리라는 소재를 보게 되고 코팅이라는 기술을 접하게 되면서 이거를 해양 부표에 좀 접목시키면 되게 해결책이 뚜렷하게 나오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창업도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 이 제품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 중이신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이 버섯 뿌리나 커피 찌꺼기는 흔히들 이제 바이오 소재라고 해가지고 네. 양산이 되게 중요한 소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에도 네. 얼마나 저렴하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세 가지 단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우선 첫 번째로 저희는 버섯 뿌리랑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가지고 네. 생분해가 가능한 그런 어떤 소재 자체에 대한 적합성을 좀 찾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양산 과정인데 저희가 네. 양산을 하게 되면서 좀 코팅도 입히고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소재를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부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바다에 띄우게 되면 오랜 기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쵸. 저희는 실제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가지고 5년 걸릴 거를 한 6개월 혹은 뭐 3개월 정도만에 이제 단축시켜서 빠르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데요? 부표 외에도 해양 생태계를 위해서 또 따로 만들고 계신 제품이 있을까요? 지금은 부표만을 제작하고 있지만 역시 해양 생태계 전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좀 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은 이제 그물 같은 건데 보통 물고기들을 잡는 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그물이라고 해가지고 안 쓰는 그물들이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바닷속에서 그냥 생분해 되는 그런 그물들을 또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해산물들을 수확했을 때 그걸 네. 운반하는 그 박스 같은 것도 아직까지는 네. 스티로폼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저희의 이 버섯 뿌리랑 커피 찌꺼기 소재를 이용한 박스로 대체하는 사업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 제가 들었는데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이 팀이 도전 K-스타트업 2022에서 대상을 수상받았다는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와 정말 축하드리고 대단합니다. 소감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네, 우선 그런 귀한 자리에 제가 초대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수상을 하게 돼서 정말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대회도 대회지만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것은 실제 매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겸손함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행복하신가 봐요.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시면서 지금 광대승천 저는 다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CES 참석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 창업 준비한 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게 대규모의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코팅 제조 회사에서 이제 협업을 좀 제안하는 목적으로 좀 다가오기도 하는 등 되게 유용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꼭 이번 CES뿐만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멋집니다. 이 포닉스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요. 결국에는 저의 투자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저에게 강력한 어필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이 정말 썩는 것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라면은 환경오염 문제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환경오염 문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호 환경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좋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 좋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진행시켜! 악수 안 하실 거예요? 아, 네. 진행시켜! 감사합니다. 이거 주소?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진행시켜! 감사합니다.